지금 야수가 사나요? 야수? 우와 미쳤다 진짜. 이제 행동을 끝내러 가보겠습니다. 마치 야수의 습격을 방불케 하는 충격적인 흔적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의 벽지도, 이쪽 벽지도 뜯겨져 있고, 바로 옆에도 뜯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어컨, 여기도 많이 뜯었어요. 집안에 나만 아는 곳이 정말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한 친구들은 일단 제 뒤에 있는 아유 일로 와봐. 아이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저를 엄청 따라다니고 관심 끄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파괴적인 범행과는 달리 평소에는 관심 받길 좋아하는 보호자 껌딱지 치코. 녀석이 이렇게 보호자를 좋아하고 따르는 데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주인분께 파양을 당한 상태여서 원래 호텔에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파양된 치코를 데리고 왔는데 그거를 어쩌다 보니까 제가 다시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인이 좀 여러 번 바뀐 거예요. 두 번의 파양 끝에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죠. 우리 여친구는 저희 둘째 치즈고요. 문제 행동의 공범 치즈를 소개합니다. 치즈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사실 세 개밖에 없어요. 제가 길에서 되게 우연히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예쁘다 이랬는데 보니까 뒷다리 하나가 꺾여가지고 바닥을 쓸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자꾸 생각이 나서 얘를 데려다가 수술도 하고 한 2주 정도 임시보호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밖에 나가서 다리 없는 고양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신경 쓰여서 어영부영 우리 집에 쟤도 눌러앉게 됐어요. 보호자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치즈도 제2의 묘생을 보내고 있죠. 이렇게 예쁜 애들이 버림받거나 아니면 이제 주인이 없거나 하는 게 좀 똑같이 예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천사 같은 두 녀석과 행복을 만끽했던 것도 잠시. 어느 날 현관 앞 벽지를 긁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집안 곳곳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래는 치코만 혼자 있을 때는 방은 별로 안 이랬거든요. 근데 치즈가 오면서 치즈도 이 뜯는 거를 치코를 따라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치코에 이어 치즈까지 합세한 무차별 벽지 테러. 처음에 이렇게 못하게 하고 스크래처 이렇게 주고 했거든요. 스크래처가 있는데도 벽을 또 뜯더라고요. 대부분의 벽지는 떨어져 나간 상황.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데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멀쩡한 스크래처는 물론 사냥놀이 장난감, 냄비 손잡이, 두루마리 화장지에 캣타워까지 녀석들의 타깃이죠. 치코가 이렇게 많이 매달리고 물어뜯고 하니까 좀 약해졌어요.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됐어요. 이쪽은 아예 없어지고. 결국 캣타워도 6개월을 못 버티고 망가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녀석들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얘가 앞니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아래 앞니가 지금 한 두 개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무엇보다 치코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는 보호자.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치코. 이모게. 2주에 한 번 스크래쳐도 교환해주고요. 치코 이거 세워둘 테니까 벽지 그만 뜯고 오늘 요거 뜯고 있어. 알았지? 출근 전에는 간식도 충분히. 치즈도 기다려봐. 걱정을 뒤로하고 집을 나서는 보호자. 이제 치코와 치즈 녀석들만 남았습니다. 새 스크래처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더니 이내 벽으로 향하는 치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벽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유히 자리를 옮기는데요. 이번에는 방 안에 있던 스크래처를 물어뜯습니다. 바통 터치! 치즈가 안 보이면 서운하죠. 녀석의 시선이 향한 곳도 역시나 벽지. 치코가 그랬던 것처럼 치즈도 벽지를 긁고 애꿎은 물건을 물어뜯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일을 마친 보호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들어가. 아이고. 왜 이렇게 늦었냐? 벽지 좀 새로 뜯었어? 어이? 치대야, 치대 잘 보고 있었어? 엉망이 된 집안보다는 녀석들의 안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깨끗하게는 있었네. 잠깐만요, 보호자님. 이 정도 상황이 깨끗한 편이라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레기통은 퍼져 있고 이제 바닥에 하얗게 훨씬 많이 있고 제가 들어왔을 때 딱 봐도 아, 오늘 재밌게 놀았구나 싶은. 잠시 후 가위로 벽지를 정돈하는 보호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다 뜯어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게 잡아 당기면 아예 찢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잘라놓으려고. 전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벽지를 쓰고 살았는지 다 알게 됐어요. 치코야, 너의 덕분이야. 다쳐! 도와주려고 했던 거다. 이런 상황들이 익숙해진 듯 퇴근 후에는 어지럽혀진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묵묵히 청소를 하는 보호자. 아이고, 이거는 왜 이렇게 뜯어놨니? 이거 누가 뜯었어, 치코? 그날 밤, 사냥놀이에 푹 빠진 치코. 잠들기 전에는 꼭 녀석과 놀아줘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밤에 좀 놀아주면 새벽에는 제 머리카락 좀 안 뜯고 잘 잘까 싶어가지고 좀 열심히 놀아주고 있어요. 그치? 네. 일주일에 거의 매일, 일주일에 5, 6일은 뜯는다고 보면 돼요. 새벽마다 잠든 보호자의 머리카락을 물어뜯는다는 치코. 잘린 머리카락 양도 상당한데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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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더라도 잠들기 전에는 꼭 놀아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갔다 오고.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잠에서 깬 치코가 슬며시 보호자의 머리맡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머리카락 테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목표물을 노리는 치코. 낌새를 알아차린 보호자가 잠결에 저항도 해보고 밀어도 내보지만 녀석에겐 포기란 없죠. 계속되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보호자. 좀처럼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결국 보호자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는데요. 달밤의 사냥놀이로 치코의 관심을 돌려보지만 그 효과도 잠시뿐. 녀석이 원하는 건 오직 보호자의 머리카락이죠. 그렇게 오늘 밤도 숙면은 포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녀석의 문제 행동에 점점 지쳐갑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동안 잘 잤는가, 치코? 녀석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카락 나왔거든요. 머리카락 생각보다 긴데요? 네, 이렇게 머리카락이 치코 이제 응가에서 좀 종종 나오는 편이에요. 이제 좀 건강에도 그게 많이 걱정이 되고 벽지 뜯는 것도 범위가 점점 넓어지니까 그런 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